대전이란 대전은 늘 그리운 곳이죠. 고국이 그리웠긴 하지만 대전은 늘 그립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한국의 기반은 대전에만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대전이고, 늘 미국에 살면서 그립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운 곳이 대전입니다. 네,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음악과 교수로 있는 차인홍입니다. 이제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 못해서 대전의 성세재활원이라는 곳에 가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환경은 열악했지만 거기서 우연하게 바이올린을 배운 것이 저는 지금 기적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가가 된 그런 시작이 거기서 되었는데, 그 재활원에 있을 시절에 미국인 평화봉사단원께서 이렇게 전축하고 음악을 들려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음악을 접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들이 담겨진 LP판을 그 미국인 평화봉사단원께서 갖다 주셔서 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막연하고 음악을 몰랐지만은 그 아름다움에 그 반했던, 그래서 정말 수백 번 들었다고 할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감을 받은 어떤 음악가가 있었다면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음 바탕에 들어온 그 모차르트의 선율, 그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고,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음악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가 되라는 그런 꿈은 갖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할 때는 조금 환경이 어려웠었고, 여건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냥 바이올린과 음악이라는 것을 접하고 신기해할 뿐이었지, 뭐 처음부터 그런 꿈은 꾸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배워가면서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나도 과연 바이올리니스트가 될수 있을까, 이런 궁금하고 좀 걱정을 하면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저는 원래 바이올린을 뭐 처음부터 배웠고 열심히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올리니스트로서도 경지에 올라가지 못했고 부족하집니다만은,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쥐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쥐를 배웠습니다. 쥐학위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실은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저 스스로 위축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쥐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어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택한다면 저한테 그래도 자연스러운 것은 바이올리니스트겠죠. 근데 지휘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기회가 주어져서 용기를 갖고 지휘를 할 뿐입니다. 제가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임용됐을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기적.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저는 재활원에서 생활을 했고, 저는 학교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살 때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자격을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재활원 외에는 저는 일반 학교, 공립학교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물론 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 어렸을 때 재활원에서 처음부터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마다 많은 저를 도와주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저의 오늘까지 오게 된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어릴 때부터, 성장기부터 또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위축감을 갖게 하고, 때로는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었다면은 성격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삐뚤어지지 않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늘 제가 스스로 다짐한 한 단어가 있다면 성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꿈도 없고 뭐 매일 일상이 똑같았지만 오늘 할 일이 나에게 무엇일까? 연습이면은 연습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런 이제 성실한 마음, 성실한 태도를 갖자. 이것이 저의 작은 그런 모토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태도로 제가 그 좌절할 수 있는 순간들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저에게 음악이라고 하면은, 뭐 직업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저의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까지 제 옆에서 그 음악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음악이라고 하는 매력은 사람을 터치하고 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혼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지금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의 아픔이 있었다면 외로움이 있었다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삑삑거리는 형편없는 그런 실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때부터 저에게 큰 위로를 준 음악이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꼭 잘해야 되고 훌륭한 연주가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와는 저에게는 음악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미국 유학 중에 91년도부터 96년까지 대전시립교향악단에서 악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 다시 온다는 생각은 뭐 마음에 없고요.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만나는 대전에 계신 음악가들,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는데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전을 이끌어 가야죠. 네, 음악가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음악은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실력이 좋은 분들도 참 많은데요. 내가 음악을 좋아서 택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음악을 사랑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남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누구만큼 또 어느만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음악이 좋아서 택했다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그 자기 실력은 세계 최고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갖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음악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는 사람의 특성은 음악가라기보다는 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음악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에게 그런 면을 또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장애라고 하는 것을 굳이 뭐 감출 필요도 없고 그래서 또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얻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감사합니다.